와인업계 EBS 저희 새롭게 기획된 브루고니의 삶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지브레 샹드리땡인가요? 지난주에 이제 막산에 우픽상을 했으니까 이제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좀 지브레 샹드리땡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브레 샹드리땡 면적이 약 500헥타 정도 돼요. 2018년 기준으로 약 500헥타 되고 연간 200만 병이 넘는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꽃띠든 이에서는 마을 단위로서는 가장 큰 면적이고 가장 많은 생산량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이제 1847년까지 지브리로 불렸지만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밭인 이제 샹베르땡이 더해져서 지브리 샹베르땡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부르고뉴의 왕이라고 불리는 지브리 샹베르땡은 그만큼 이제 구조감이나 파워면에 있어서는 다른 부르고뉴를 압도하고 있는데, 피노누아로 만든 묵직한 풀바디 와인들을 생각하면 아마 지브리 샹베르땡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섬세하고 화려한 여왕 같은 와인은 이제 샹곤을 뷰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지브리 샹베르땡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이 굉장히 사랑했던 와인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는데, 재밌는 거는 프랑스 와인 역사에서 나폴레옹이 제법 많이 등장을 해요. 한국에서 제가 유행시키는 그 샴페인 사브라지나 그런 것도 나폴레옹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다음에 나폴레옹 특집으로 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아저씨가 여러 그렇죠. 와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사브라지 챌린지 나중에 한번 클리어 한번 하시죠. 한번 하시죠. 그러면 이제 어떤 품종들이 지브리 샹베르땡에 생산이 될까요? 이전 시간에 수업을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에이포스법을 살펴보면 이제 샤르도네, 피노블랑, 피노그리가 재배 가능하고요. 또 15%까지 블렌딩이 가능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만드는 생산자는 거의 없어요. 지브리 샹베르땡 하면 거의 다 레드와인만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드는 40헥토리터까지 허용이 되고, 빌라주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최소 10.5도, 프레메크루는 11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1드가 낮네요. 뭐 40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제 부르고니 하면 그랑크리 등급이 좀 어렵잖아요. 등급에는 가장 높은 등급은 그랑크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크루, 빌라지, 레지오날 이렇게 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빌라지급 같은 경우에는 브로숑의 끌리마 11개를 포함해서 한 330헥타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에 따라 스타일의 변화가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묵직한 풀바디의 와인들이 생산되죠. 나중에 이제 와인 테스팅을 하면서 빌라지의 추천 와인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게 이제 프리메크루인데, 끌리마가 총 26개예요. 총 면적은 79헥타 정도 되고, 가장 뛰어난 포도밭이 이제 끌록생장이거든요. 근데 끌록생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그랑크루를 능가할 만큼 고가에 판매되고 있고, 또한 이제 퀄리티 역시 아주 좋은 편이에요. 끌록생장 바로 옆에 있는 담벼락 안쪽으로 끌록생장이 있고, 담벼락 밖으로 이제 라봅생작이 있는데, 라봅생작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굉장히 뛰어난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끌록생작을 지나 건너편에 이제 레까제띠에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 반대쪽이죠. 이제 뭐 샹베르땡과 클로드베즈를 쭉 지나서 이제 모르생드니로 내려가는 그쪽에 이제 오꼼보뜨라고 하는 와인이 굉장히 좋은 밭 중에 하나죠. 왜냐면 그 그랑크루에 둘러싸여진 포도밭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퀘피오라고 해서 그 히샤세갱이 만드는 포도밭도 상당히 좋은 포도밭, 조금 저평가된 포도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밭 중에 괜찮은 밭이 베레르가 클로드베즈하고 맞닿아 있어서 아주 뛰어난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뛰어난 생산자가 없어서 좋은 와인은 사실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고뉴는 생산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물론 몇 명이 있는데 막 눈에 띄게 좋은 생산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지브리 샹베르땡에서 프리메크루 중에 중요한 밭은 클로생작 약 한 6.7헥타 정도 되고 5명의 생산자가 소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르방후소가 독보적으로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가 2개의 비에비뉴하고 2가지 꾸베를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브루네 클레어 역시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한다. 근데 불행히도 루이사도와 실방 에스모아는 꼬막꼬막하다. 사실 밭의 이름에 비해서는 좀 모자란다. 다음!
그다음 라보승작은 생각보다 면적이 커요. 약 한 9.53헥타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눈에 띄게 잘 만드는 생산자는 없지만은 일정 수준 이상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프리미어 크루 치고는 그렇게 고가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작가님 잘 아시는 본노만의 프리미어 크루 잘 만드는 것은 웬만하면 다 편집가도 100만 원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라보승작은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편집가 100불에서 200불 사이에 좋은 아이들이 많이 포진이 됐어요. 여기 클라우드 듀가라든가 드니모떼, 듀가피, 루스앵 모앙, 그다음에 아르방 조프아, 그다음 페블레, 드로쉐, 필립 파칼레 같은 와인들이 라보승작이 좋아요. 파칼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 있어서 2013년, 14년 그때 2010년 빈티지를 한 100불? 오, 너무 싼데. 매그넘 같은 거 240불, 250불 주고 사가지고 잘 먹었죠. 그러니까 박스로 사가지고 그 크러쉬 와인, 그 미드타운에 있는 와인샵인데 거기 가서 박스로 사니까 또 할인도 해줘요, 10%. 그래서 병당 100불 정도 줬을 거예요, 라보생작은. 싸다, 진짜 싸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오르긴 했죠. 근데 어쨌든 라보생작이 미국에서는 이제 100불대 초반에서 200불 사이에 풀리는 와인들이 많은데 굉장히 맛있는 와인들 많죠. 그러면 드니모떼도 정말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까제띠 아까 말씀드렸던 약 한 8.43헥타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페블라. 페블라의 이제 레까제띠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브루노 클레어 역시 좋고 그 다음에 아르망 후소 역시 탑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게 이제 오콘보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몰생드리는 내려가는 쪽에 그랑크로로 둘러싸인 포도밭인데 여기는 이제 투탑 르루와 투작. 이름만 들어도 아 탑이네. 르루와 투작 하면 게임 끝난 거죠. 그 정도의 프리미어 크루가 굉장히 좋은 와인들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이 이제 그랑크루인데 대망의 그랑크루 총 이제 9개의 그랑크루를 생산하고 있어요. 저기 우리 이 작가님 왜 오나요? 아 저 공부 많이 했죠. 우선 제일 위에서 클로드 베제, 샹베르땡 제일 좋은 거 그다음에 라트리에 샹베르땡 그다음에 그리오트 샹베르땡 그다음에 샴 샹베르땡 메일리어 샹베르땡 아이씨 공부 좀 하시라니까 기억이 안 나. 아침이라 총 9개의 그랑크루가 존재를 하고 약 면적은 88헥타예요 프리미어 크루보다 오히려 10헥타 정도가 더 큰 편이에요. 그리고 모두 레드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샹베르땡이 약 13.57헥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베즈가 15.78 클로드베즈가 조금 더 큰 편이에요. 두 폰돈 모두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경사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와인 스타일 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데 매우 풍부하면서도 밀도 높은 근육질의 와인들을 만들고 있어요. 비슷한 급의 와인들 이제 본노만에나 샹볼 뮤지니 같은 와인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탄인이 많죠. 또 묵직한 파워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탑 샹베르땡과 클로드 베즈는 최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숙성을 해야 그 진가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빌라지급 중에서도 10년 이상 숙성해야 되는 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탑 중에 탑인 이제 아르망 후소 같은 경우에 빈티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25년 이상 숙성이 돼야 시음적기 초입부에 들어간다 하죠. 다음 샹베르땡과 클로드베즈는 이제 바로 맞닿아 있고 기후와 토양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클로드베즈가 이제 조금 더 남쪽을 향해 더 많은 경사면을 지니고 있어서 그 다음에 햇볕도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클로드베즈 같은 경우는 그 꼼데드라드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래서 클로드베즈의 포도가 샹베르땡보다 조금 일찍 익어요. 잘 아시겠지만 샹베르땡 하면 누구예요? 후소. 그렇지. 아르망 후소가 거의 뭐 지존이죠. 이제 아르망 후소를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에릭 후소한테 두 포도밭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릭 후소가 이야기를 하는 게 샹베르땡은 좀 더 남성적이고 큰 사이즈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좀 더 타닉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클로드베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섬세하고 복합적이며 미네랄 터치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여기서 생각난 게 에릭 후소가 제가 본 골초 1위 진짜 나요 애티시더라고요. 2위는 셀로스 아저씨. 담배로 따졌을 때 1, 2, 3위가 거의 비슷한데 안샘 셀로스하고 그 막심 슈렌 그 조르주 노란의 막심 슈렌 그 다음에 이제 에릭 후소 3명이 진짜 담배는 에릭 후소는 진짜 담배를 물고 살더라고요. 건강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지 안샘 셀로스도 사실 담배 피면서 친해졌지. 저는 이제 담배 끊은 지가 한 1년 됐어요. 팔레트가 리프레시드 근데 뭐 가끔 생각나긴 하지. 또 표정이 찐인데 와인으로 승화시키세요. 와인으로 희석하세요 빨리. 와인에서 느껴지는 그 오크터치 구독. 제가 왜 두 맛을 묶어서 말씀드렸냐면 샹베르땡하고 클로드 베즈하고 재미난 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 작가님 아세요? 아니 이거 어려워요.
샹베르땡 클로즈베드에서 생산된 와인은 샹베르땡이라고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샹베르땡에서 생산된 거는 클로드베드라고 표현을 못해.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거는 두 밭을 조금씩 가지고 있잖아. 매주 작은 국이라도 두 밭을 섞으면 샹베르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주자기. 이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지. 레이블에 클로드베즈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레로버트는 샹베르땡 클로드베즈라고 아니고 거기는 클로드베즈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산자들이 몇 명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샹베르땡만 고집하는 집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샹베르땡 클로드베즈도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좋은 맛이다. 우열을 가르기가 어려운데 에리구소가 말했던 것처럼 샹베르땡이 좀 더 남성적이고 파워를 지녔다면 클로드 베즈는 좀 더 우아함을 지닌 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본노만으로 친다면 샹베르땡이 라타 줄 거고 클로드 베즈가 르시브루 정도. 둘 다 우열을 가지기 사실 어릴 만큼 좀 라타슈가 더 좋지. 이제 어쨌든 그런 이미지, 남성스러움의 끝은 샹베르땡, 여성스러운 우아함의 끝은 클로드 베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다 굉장히 좋아요. 저는 사실 지브리 샹베르땡 많이 좋아합니다. 후소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샹베르땡의 탑 와인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거 루루아 92년 샹베르땡 이거 얼마 주고 마셨을 것 같아요? 뿌린 거 줬어요.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만불 넘고. 사실은 이름만 그랑크루지 네, 그렇게 뭐 추천을 하고 싶은 지역은 아니에요.